자, 제9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2부 리그 이제 결승전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랜선에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어요. 이때까지 정말 진행을 잘했는데 2부 리그가 유독 3주째 지금 결승전을 진행을 정말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속이 터지네요, 제가. 지금 데뷔맨님이 인터넷 선을 바꿨는데 SK텔레콤에서 KT를 바꿨는데 사는 지역에 그런 주택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돼요. 지금 출력이 안 되고 PS는 여전히 기숙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데뷔맨이 인터넷을 리그 참가하려고 바꿨기 때문에 제가 믿었는데 지역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승전은 진행할 수가 없게끔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저번 주는 이렇게 하고 1부 리그까지 제가 결혼식을 가는 바람에 진행을 못해서 영상이 좀 고갈이 돼가지고 요새 좀 유튜브에서 리그가 많이 많은데 아무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아쉽지만 결승전은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1부 리그에서 또 램선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또 시청, 아프리카 다음 판 유튜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